바로 미친 자식아. 보석상 하나 차려도 되겠다. 아주 좋군. 수고하는 거. 뭐 좀 나온 거 있나? 뭐 아직은. 의사님, 욕실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욕실? 이상하네. 네. 분명히 잠궜는데. 저 도난당하신 분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뭐 대단한 건 없어요. 현금 약간 하고 심심풀이 삼아 사둔 채권 좀 하고 아내 결혼 폐물 몇 가지. 그게 전부요. 저기 그밖에 다른 건? 없어. 파출소가 코앞이고 보안장치까지 다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떠들어봤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 주시오. 여기. 이거 감식을 해봐. 아니, 서재서 나온 겁니까? 달라에겐 없었지 않습니까? 최소 그 억대는 넘을 거야. 나 담배 한 대만 줘.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안 더.
사람 사는 집에 누가 초저녁부터 대문을 걸어놨고 난리여. 사람 귀찮겠으리. 죄송합니다. 귀찮. 마음처럼 빨리 되지가 않아. 처음이라서 그래. 조금만 10달 되면은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그럼! 우리도 처음엔 그랬는데. 아! 와! 여기까지 쫓아왔으면은 후배한테 한 말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할 말이 뭐 있노? 웬만하면 장되기 전에 일찍 때려 차부숴. 농담 아니고 이 일이 겨울철에 굶어 죽기 딱 알맞다 아닙니까? 다른 때도 배부른 건 아니지만 특히 겨울철엔 비수기라서 우리도 깨구리나 뱀뱅크로 동면해야 된다 아닙니까? 잠수함 타고 있는 동안 돈 쓰는 멍청이는 아니길 빌어. 우린 이제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거 명심을 하고. 나머지는 어떡할 거야? 곧 연락할게. 영수한테 연락처 알려줘. 가라자. 아, 저 여기 시장이 어디입니까? 시장요? 요 윗길로 한정원역쯤 가야 하는데. 아, 버스 타야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린 걸어 다니는 걸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마침 그쪽으로 가려던 참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길은 질러가는 길이에요.
큰 길로 가려면 버스 정류장 끼고 한참 돌아야 하거든요. 살 게 많으신 모양이죠? 하숙을 구할 생각이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어요. 이전에 죄송했어요. 대문자 안 든 거 말이에요. 전 치안이 따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치안일지도 모르죠. 남자는 다 치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꼭 우리 오빠처럼 말씀하시네요. 오빠가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소설가 아니세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분위기가 그래 보여서요. 학생이시군요. 헌데 공대생이 어떻게 소설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넌 뭐. 우리 오빠도 공대 다녔었는데. 그래요? 참 아저씨, 그럼 기계 같은 거 잘 고치시겠네요? 전축 같은 거요. 전축? 네, 얘 교만은 아닐 거야. 네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걸 만질 놈이 아니지. 아, 하지만 그 정도 금고열사라면 어디에? 솜씨야 교만이 따라갈 놈 없지.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어? 이 절대 이 누구랑 같이 할 놈이 아닌데 다섯 번 중 네 번을 내가 집어넣었는데 놈은 늘 혼자였거든. 아유. 규만이한테 너무 애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 아, 담배 한 대 주라. 아,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마음이나 평쾌. 담배 해독보다도 금연 스트레스가 더 해롭겠어요. 에휴. 잘 돼요? 믿은 아이신데요. 달빛 아래 사랑이래요. 달빛 아래 사랑? 이런 전축은 처음 보네. 아주 오래된 건데요. 우리 큰오빠가 쓰던 거예요. 자, 그럼 난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안 바쁘시면요.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지? 네. 뭐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 없어요. 아저씨는 형제감이 어찌세요? 나? 난 둘. 위로 누나가 하나 있어. 시집갔지.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진? 아버진 안 계셔. 나랑 똑같네. 난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큰오빠 내게 특별히 잘해줬었죠. 아버지처럼. 나 그만 일어날게. 고마워요. 전축 고쳐주신 거. 뭘? 고장나면 또 얘기해. 아차. 언제 첫판 한번 빌려줘? 그렇게 하세요. 지금 드릴까요? 아니야. 아, 아니에요. 가져가셔도 돼요. 전 지금 안 드릴 거니까. 잠시만요. 내일 돌려줄게. 며칠 듣고 주셔도 돼요. 전 라디오도 있으니까요. 계십니까? 계세요? 규만아? 네, 슈. 안녕하세요. 예, 저 우영사입니다. 하이, 예. 아이고, 우영사님께서 아니, 그대로 계세요. 아이고, 규만이가 집에 없는데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네요. 아니, 근데 우리 규만이가 무슨 일이라도. 아닌데, 이 근처 지나가던 길에요. 잘 있나 잠시 들려봤습니다. 에. 해변에 나와서는 쭉 집에 있다가 한 보름 되었나. 취직하라고 한다고 가서는 아직 연락이 없슈. 병원이나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자, 받으세요. 아이고 몇이. 그러자 규만이가 들어오거나 연락이 있거든 제가 한번 보잔다고 전해주세요. 떨어져 그래. 아, 이거 새 걸로 갈아야 되겠어요. 뒷금이 다 나갔는데요. 뒷금 하는 데는 얼마인데? 아, 싸게 해드릴게요. 아무렴 제가 우영쌤께 받으시겠어요. 야, 짠날 가끔 들리냐? 아니요, 요즘 못 봤어요. 가을엔. 아, 안테나가 고장이라 요즘은 통.
며칠 전에 방계가 규면형 봤다고 떠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얼마 전에 큰 강골 올라왔을 거라고 하던데요. 학생이 무지 잡고 있대요. 학생 돌만이가 몸 잡고 다니나 봐요. 테이크 잡아내는 데는 귀신 같은 놈들이야. 아니, 자동차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오늘부터야 그냥 LA 리테이크야. 무슨 얘기예요? LA에서 수정 작업을 해달라고 물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다들 또 실수하네. 리테이크 하지 말고 우리 레리를 초빙하라 카요. 아, 사람이 가면 따르겠다, 일을 확실히 하겠다, 일거 양득인데 아 말을 안 듣노. 아,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지, 항공료도 이제 아, 손해다 아닙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문자가 떴어요. 그래? 근데 왜 연락 안 했어? 하려고 했더랬어요.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곽 사장님 곧 연락할 거예요. 아저씨, 놀랬잖아요. 너무 늦길래 나와봤어. 오늘도 늦게까지 일했어? 네. 미국서 작품 수정 의뢰서가 왔어요. 며칠 야간 작업해야 한대요. 내가 들어줄게. 일 힘들지? 어려워요. 하지만 재밌어요.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은데 일감을 그렇게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해야 돼? 아직 초보라서요. 그렇게 안 하면 하루에 몇 장 못 그리거든요. 오늘은 뭐 했어요? 잤어? 하루 종일? 뭔 거는요? 늦잠 자느라고 못 쓰셨구나? 할머니가 저녁을 해주셨어요? 응. 근데 왜 웃어요? 하수 옮기래. 밥 해주기 귀찮다고. 그래서 옮길 거예요? 글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뭐, 약물. 다른 약만 없어요? 빨지 않고 쉬는 대로 다 버렸더니. 어떤 놈인지 근본도 모르고 정성 들이지 말어. 너는 뭐 하는 놈인지 알아? 이름이 뭐냐? 할머님, 그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내 말은 조심하란 얘기여. 어이구. 들어가도 돼요? 어, 들어와. 앉아. 양발 말려왔어요. 어? 고마워. 원고 많이 쓰셨어요? 아직. 금고구마예요. 아니, 웬 고구마야? 나도 왼손잡이였는데. 그래? 난 왼손 오른손 다 써. 설탕. 한 스푼만요. 아유, 이 바쁘네. 제가 할게요. 전 내일부터 또 야근이에요. 그래? 그럼 많이 늦겠네. 가사 내용이 뭔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것 같지 않아? 난 이걸 듣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꾸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상상이 돼.
그다음에 제가 만화 영화를 제작한 말이죠? 아저씨도 등장시켜 줄게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줄지 기대가 큰데? 물론 소설가로 등장해야죠. 아, 추리 소설을 쓰는 소설가 어때요? 셜록 홈즈같이 명쾌한 추리로 도둑을 잡는 명탐정 겸 소설가 어때요? 좋지. 뭐해? 기도했어요, 달님에게. 아니, 뭐라고 기도했는데? 아저씨가 훌륭한 소설 쓰게 해달라고요. 아저씨, 우리 비밀 얘기하게 할래요? 그게 뭔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던 비밀을 하나씩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국민학교 때 한입 빨아먹는 사탕을 싸서 짝꿍에게 준 일이 있다. 그렇게요? 뭐예요? 아저씨 차례예요. 나? 아니, 난 아무 생각도 안 나.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했던 일도 은지가 모르면 다 비밀이잖아요. 빨리 해요. 그래? 나는 아침에 양치질을 안 했다. 나는 옛날에 오빠의 여름 편지를 몰려보고 버렸다. 나는 옛날에 오줌을 싸고 누나가 쌌다고 덮어씌웠다. 나는 옛날에 선생님 구두에 고춧가루를 뿌려놓고 몰래 도망갔다. 나는 옛날에 뭐요? 말해요. 나는 옛날에 나는 도둑이다! 엉터리.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서울에 있던 큰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 생일날 안 이러면 가출하겠다고 했어요. 오빤 제 어리광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려왔어요. 밤 늦게 와서 겨우 3시간 잠자는 제 얼굴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죠. 엄만 저 때문에 큰오빠 물건을 모두 다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해서 겨우 전축 하나와 판 몇 장을 가지게 됐어요. 요즘 꿈속에서 큰오빠 꿈을 더 자주 꿔요. 오빤 꿈속에서 늘 절 원망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제가 죽어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 그만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오빠는 은지가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마음 아파하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 이제 지난 일은 잊고 용기를 가져. 미안해요. 아저씨 좋은 게 망쳐서.
아저씨. 뭐해? 웬일이세요? 바람 쐬러 갈까 하는데. 바쁜가 보지? 괜찮아요. 사는 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뭘 하고 살았는지. 나란 놈 뭘까? 간절할래? 딱 한 잔만. 아저씨, 대신 마실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저씨, 이제 그만 가요. 네? 그만 가자고요. 장유만! 장유만, 넌 뭐야? 장유만!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뭔지 몰라도 속상한 일 있으면 푸세요. 뭔지 저한테 다 푸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아저씨 괴롭히는 거, 힘든 거 저한테 다 쏟아버리세요. 네? 운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네? 아저씨 운지 믿어도 돼요. 저기 저 반짝이는 불빛 좀 보세요. 저 불빛인들 고민이 없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거래도 아픔이 있는 거랬어요. 우리 큰오빠가 그랬어요. 땡기는 짓들이야. 아저씨가 왜 쓰레기예요? 나 같은 놈. 아저씨가 왜요? 아이고, 내가. 그게
무슨... 아버지는 나 때문에 병드신 거라고. 날 원망하면서 돌아가신 거라고. 불쌍해, 아버지. 무슨 일이야? 다들 어디 갔어? 무슨 일이냐고. 애도 멀어갔다. 이번 일 끝나면 회사문 닫는다 카더라. 그 일 상의하려고 다들 나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나. 일 없으니까네 문 닫는다 소리겠지. 아저씨 어제 안 들어오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온다 그랬냐? 그럼요. 박 사장이 직접 나온다 그랬지? 네. 상든. 예? 물건 받으러 올 사람 말이야, 인마. 혼자 온다. 거리 하던 사람이야? 아니요. 자식이! 다 죽었어, 자식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아저씨에 대한 내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돼. 우린 그동안 꽤 가까웠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아저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소설 쓰는 복학생이라며. 글쎄, 잘 모르겠어. 확실치 않아. 그럼 넌 여태 뭐 한 거야? 너 이름은 아니? 이름도 사실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난 왜 뭐가 급해서 이름도 못 물어봤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의문투성인데 왜 그땐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는지 몰라. 그래도 이때쯤 끝난 게 다행이다, 얘. 그 아저씨 일일랑 이제 그만 잊어버려. 나야.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집에 안 와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네? 아니요.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가방요? 어디로요? 알았어요. 네, 찾아갈 수 있어요.
이거 따라온 사람 없지? 미안해. 놀라게 했어. 고마워. 다음에 연락할게. 아저씨!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해봐요. 나 쫓기는 몸이야. 사실 아까 오는 길에 누군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집 앞에 웬 차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아저씨를 잡으러 왔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안하고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생각했죠. 아저씨는 누굴까? 내가 알고 있는 아저씨는 마음씨 좋고 점잖고 착한 사람이고 소설 쓰는 대학생일 뿐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저씨가 경찰에 쫓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뭔가 착오다. 지난번 아저씨가 엄마 때문에 술 마시고 괴로워할 때 전 봤거든요. 아저씨는 절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왜 맨날 달밤에 데이트하냐고 했더니 아저씨는 무드 있어 보이라고 그런다고 웃었더랬죠. 미안해.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는 거랬어요. 아저씨가 누구든 뭘 하든 사람이든 난 아저씨 곁을 지킬 거예요. 아저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난 믿어요. 가자.
우리 저걸 탈까?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자. 내가 살던 동네는 봉천동 산꼭대기였거든. 거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겨울만 되면은 볕이 들지 않아서 길바닥이 꽁꽁 얼어붙곤했어. 난 밤만 되면 누나랑 낮에 구해두었던 골판지를 찾아들고 그 골목길에서 미끄럼을 타곤 했어. 엄마는 일을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니까 달빛이 환한 밤이면 아이들하고 모여서 온몸이 꽁꽁 오는 것도 모르고 미끄럼을 타곤 했는데 골반지를 깔고 쭉 앉으면 맨 뒷녀석이 힘껏 밀어주는 거야. 그럼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신나게 달려가곤 했지.